탑10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탑10 이제부터 미남의 TOP 탑 중에 탑 진검 승부가 펼쳐집니다. 세계의 미남 10위 공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날이 우중충해서 날이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잘생긴 공유 지금 공유해볼까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독보적인 분위기 개구진 소년과 시크한 남자를 오가는 이 얼굴. 제가 초등학교 때 예. 수영을 좀 오래 배워갖고 아 수영 네 그때 어깨와 가슴팍이 넓어졌어요. 얼마나 넓어졌냐고요? 마블리를 품을 줄 압니다. 진정한 어깨 미남 수영이 이렇게나 좋은 거예요.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가보자 갈 때까지. 외계인이건 도깨비건 공유면 됩니다. 세계 미남 9위로 넘어갑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내는 남자 송중기. 잘했어요.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뒤흔든 이 남자 군복을 입어도 갓을 씌워놔도 가려지지 않는 절대 미모. 눈이 부시는군요. 근데 의대인님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더 잘생겨졌는데 티가 안 나나 봅니다. 저런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송중기야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게 최고일 것 같아요. 미남은 역시 송중기. 다음 8위 넘어갑니다. 조각 같은 남자 조인성. 7위는요 60년대 미남 스타 강신성일. 퍼붓는 장마도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만 같죠. 비현실적인 외모만큼이나 모든 로망을 이뤄줄 것 같은 이 남자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조인성 씨 전화 받아요. 아 최고의 장면이죠. 여보세요. 저기 미안한데 지난번보다 네 계단 하락했어요. 울어도 잘생겼어. 세기의 미남 7위 이어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미남 스타 강신성일. 그의 등장에 60년대 여성들의 가슴앓이가 시작됐죠. 한국의 알랭드롱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한국 영화의 얼굴이죠. 세기의 미남 7위에 올랐습니다. 자, 세기의 미남 6위는요. 핸섬 가이 다니엘 헤니. What's up? What's up? 어느 날 우리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마음을 빼앗은 프로 짐 스틸러. 얼굴, 몸매 모든 것이 스타일리시한 이 남자. 우와. 크림 하나 발랐을 뿐인데 수염 좀 밀었을 뿐인데 왜 우리랑은 이렇게 다른 겁니까? 진심 나랑 같은 방향으로 아 정말 잘생겼다. 아 혜니 6위 축하해요. 아싸.